청국이나 또는 뭐 노동자들 집단 뭐 이런 데서 우리가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안 해봤기 때문인 거지 해보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개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쉽게 연극을 만드는 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사행시 짓기라는 거를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공동 창작하면은 공자 옆에 뭐뭐뭐, 공자 옆에 뭐뭐뭐, 창자 옆에 뭐뭐뭐, 작자 옆에 뭐뭐뭐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들어서 하나의 말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게끔 그 창작을 해 나가는 것을 첫 단계로서 이제 그런 사행시 짓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사행시 짓기 조를 짜야죠. 다섯 명이 한 조가 되겠는데. 세조. 합쳐서 다섯 명 되겠고. 일단 세조로 짜죠. 세조로 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 창작을 할 때 제일 그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민주주의도 그 동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 이른바 그 국민민주주의처럼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못 가지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창작도 자기 조에 모인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원래 보니까 조용한 게 끼 없어 보여,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 몫의 역할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창작을 할 때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료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가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는 걸 몸으로 조끼리 확인을 하는 그 신뢰 쌓기 노력을 먼저 할 테니까 자, 조를 짭시다. 우선 조를 짜서 일어납시다. 1, 2, 3, 4. 1조가 보이세요? 1번끼리 모이고 자 1번적이 모이고 나 3이야? 1, 2, 3, 1, 2, 3, 1, 2, 3 재미없게 하지 말고 수거 떨어지처럼 뭐 하나, 둘, 셋, 1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자, 부릅시다. 여기부터 저요? 시작하라고 1번을 저요? 네. 같이 해야지. 시작. 1, 2, 3, 1, 2, 3, 1, 2, 3, 1, 2, 3, 1, 3, 1. 자, 다 나눠졌죠? 자, 돌립시다. 2번. 1번끼리 모이세요. 1번. 2번이요. 자, 일어서서 지금부터 조원끼리 신뢰 쌓기를 합니다. 언니 이거예요? 자, 1조가 1조. 다섯 명 되죠? 자, 신뢰 쌓기의 시범을 보여줄 것 같으면 가운데 서 보세요. 조금 더 가운데. 그리고 내 옆에 한 명씩 서세요. 저쪽에서. 자, 이 가운데 사람이 통나무 넘어지기 합니다. 자, 눈을 감고 자기 느낌대로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못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 지게 짝대기 봤죠? 그 무거운 지게에다 짐을 잔뜩 실어놔도 가느다란 지게 짝대 하나가 딱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사람도 가느라는 사람이 지게 짝대기 접고 보셨구나. 지게 짝대기처럼 받치면 됩니다. 그 지게 짝대기는 어떻게 받칠 때 지게짝대기처럼 받치느냐, 즉 정확한 각도에서 자기 아까 가르쳐준 몸의 안정을 다리로 딱 지탱하면서 어깨로 넘어오는 상대방의 중심이 어깨와 팔 사이 딱 팔로 안으라 그러면 안 돼요. 어깨로만 딱 받친다. 그래서 자기의 이 뒷다리의 이 쭉 일직선과 어깨가 그 넘어오는 지게의 지게짝대기처럼 된다라고 생각하고 딱 받치면은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받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넘어올 때 제대로 딱 가서 딱 받쳐줘야 돼요. 그게 아까 그 안정잡기, 자세의 안정잡기와 함께 이제 이 넘어오는 통나무를 딱 받치는 겁니다. 통나무예요? 그러니까 통,
통나무는 넘어질 때 옆에 손을 짚거나 다리를 내밀을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통나무가 된 듯이 딱 눈을 가만히 감고 느낌대로 좌우로 이렇게 잡아보다가 한쪽으로 쭉 넘어지면 되죠. 그리고 45도로 넘어오면은 두 사람이 맞춰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동료들을 믿고 눈을 감고 마치 통나무가 됐듯이 쫙 넘어지시죠. 15도, 75도. 좀 더 갈까요? 자, 눈을 감고. 돌다가 넘어. 눈을 감고 그냥 통나무로 쭉 넘어져 보세요. 아니, 계속해야지. 아무 쪽으로 한 바퀴 넘어져야지. 아무 쪽으로 하나요? 무심하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못 가지면 안 돼요. 자, 확실히 받쳐줄 것이다 믿고 받치는 사람도 더 하나가 받친다. 받칠 수 있어요. 지게짝대기 하나가 무거운 지게를 받칩니다. 너 지게짝대기 이거 했잖아 여보. 자, 눈을 감고 쭉 서서히 쫙 넘어오세요. 어디로 갈까? 웃지 마. 아쳐봐. 못 넘어가는 거다. 아니, 소금을 넣는 건데, 넘어오는 걸 이렇게 어깨로. 7시 50분까지 발표합니다. 7시 50분에 발표합니다. 똑같아요. 더운과 더덩은 같은 마디 안에 있고 땅따는 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이도 막 박자에 맞춰서 허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 구조가 네, 이렇게 됐죠? 덩, 덩, 따, 구, 따, 더덩, 덩 우리 한국 장단의 구조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거리도 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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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따 이렇게 돼 덩따 이렇게 되니까 자 양산도는 밀양날이랑은 양산도 장단으로 갑니다. 자 쳐보십시오. 덩덩덩 입장단을 먼저 잘해야 돼요. 풍호를 하려면요 입장단을 못하면 절대 풍호를 못 되니까 첫 저기 음이 덩, 덩, 땅, 땅, 땅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더덩, 덩, 땅, 땅을 두 번 한 다음에 맨 끝에 허이를 치면 돼요. 네, 허이.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덩, 덩, 땅, 다, 더덩, 덩, 땅, 다, 더덩, 덩, 땅, 다, 더덩, 덩, 허이. 네. 허이 할 때 옆에다 이렇게 머리를 탁 쳐도 아주 재밌게 하지 마. 자, 고도의 그 미량알이나 후렴은 후렴 보이시죠? 아리랑 쓰리랑 아리가 많네. 자, 오늘 지금 그 민요 배우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조별로 한 장씩 복사하라 그랬는데 많이 복사가 됐구나. 이거를 지금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몸으로 익히면 돼요. 몸으로 익히는데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몸으로 익히는데 아리랑에는 여러 가지 아리랑이 있어요. 우선 서울아리랑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아리랑입니다. 불러보세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다 아는 대목이 후렴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선소리는 혼자서 하고 뒤에 후렴구를 다 받고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아, 지금 우리 배운 양상도 밀양 아리랑 경상도 지역의 아리랑이죠. 자, 해봅시다. 어렵지만. 덩덩덩따 더덩덩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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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아리랑 스리스리랑 경상도지방의 밀양아리랑인 거, 그다음 전라도지방의 진도아리랑인 거죠. 진도아리랑은 이제 국거리. 밀양아리랑 부르고 진도아리랑 부르라고 자꾸 따라가고. 갑자기 잊어버렸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마찬가지로 강원도 가면 정선아리랑이 또 있다고 그러죠. 그건 너무 어려워서 못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자, 내가 왜 아리랑의 그 예를 들으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알고 있는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서울 아리랑, 아직 다른 아무리 많은 유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리랑이 만들어진, 서울 아리랑 가사가 만들어진 게 100년 정도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긴 기간 동안, 긴은 기본 짧은, 기본 짧은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퍼진 여러 노래 중에서 지금 아리랑보다 더 많이 퍼진 노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선은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우리 한국 사람의 말 구조, 심성, 장관 구조, 여기 다 잘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알려진 아리랑이면서도 이 아리랑이 지역마다 가면서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아리랑인데 서울 아리랑이 커졌는지 밀양 아리랑이 기어 올라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저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각 지역마다 고을마다 다 있습니다. 똑같은 밀양 아리랑이라고 하더라도 전라도 지역에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 다 같은데 사투리가 있는 거랑 같습니다. 즉 음악적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거는 경상도 말의 사투리 억양 구조에는 밀양 아리랑이 잘 맞고, 전라도 말의 사투리 구조에는 진도 아리랑이 잘 맞는 구조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와 같이 이 민요가 그렇게 처음에 하나의 아리랑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그렇게 바꾸어 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우리가 눈을 감고 쭉 생각해보자. 자, 아리랑의 노래가 놀이할 때도 쓰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일할 때도 민요는 많이 불려진다. 지금 일할 때 어떻게 부르느냐, 힘들어서 어떻게 노래 부르면서 일하느냐 하는데, 모내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박자를 맞춰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될 때,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먼저 한 사람 하면 후렴을 받으면서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노동을 하는데 민요는 매기고 받는, 즉 서로 매기고 받는 과정 속에서 집단의 공동체의 그 이 박자를, 일의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른바 노동력, 즉 일노래로 정착되어 왔던 게 민요입니다. 그래서 이 선우창이 있는 노동요가 그런 형식을 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동창작을 공부하면서 민요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오랫동안 불려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이 거기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간이고 부릅니다. 계속 앞에 선소리만 바꿔넣어가면서. 자, 그 선소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도아리랑은 그 문경세제 구부구부 웬고개냐 구비구비 눈물이 난다. 이건 아마 그 이조 마력, 그 이 아리랑 노래가 정착된 게 원래 대원군 시절에 경복궁 중축공사를 하면서 각 지역의 목수들과 일꾼들을 강제 징집해가지고 경복궁 건설 사업에 투여했었습니다. 재건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에 떠나온 그러한 그 일꾼들이 굉장히 이제 향수병에 시달리니까 그 일시키던 양반들이 좀 풀어주자 해가지고 술 한잔 먹이고
자기 동네에서 부르던 노래 다 불러봐라 해서 이제 민요를 부르고 놀고 해서 전국의 민요가 경복궁 창건하면서 다시 수합된 그런 때입니다. 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그럴 때 이제 문경사제 웬 걸 보냐 굽이굽이 눈물이 난다. 그 문경사제 떠나오던 그 기분에 아마 이 가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바꾸라만 탄다. 이 가사는 아마 자전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즉 일제시대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든지 창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는 또 뭡니까? 엄두만 모아서 논밭을 샀더니 논사고 밭상내가 신장로 난다. 자, 신장로가 요새는 우리가 길 뚫리면 보상해주죠. 일제시대 때는 신장로 뚫을 때 보상이 뭡니까? 그냥 그 사형만 나옵니다. 너희 집 앞에서 신장로 뚫어주는데 나와서 일해. 강제로 끌려나와서 일하는. 그러니까 신장로 뚫리는 게 되게 속상한 일이죠. 이것도 일제시대 가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서방 신장에 깨를 먹고 자더니 문풍지 마련해 불면을 전해 깨가 뭐야? 옷을 홀라닥 벗고 잠겨요. 자, 이거는 그럼에도 그 미량아리랑 지금 가사하고 비슷한 가사죠. 진도 지방에 가면 이런 걸 고등학생들도 그냥 막 부르면 된다고요. 그 다음 가사는 이제 시집 간 아줌마들 얘기죠. 자, 이제 지각하지 어디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민요의 그 선소리 가사는 계속해서 창작되어 가는 겁니다. 계속돼서 창작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창작을 한꺼번에 모인 사람이 같이 창작하는 걸 공동 창작으로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계속 변해오는 것도 공동 창작. 즉 민요에서 이런 거를 집단 창작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리랑의 가사는 한 사람 개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거쳐 내려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미를 해가지고 바뀌어져 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창작의 결과물은 집단적으로 창작되어 내려온 집단 창작의 성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의식적으로 개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민요의 후렴구만 있으면 가사가 바뀜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도 거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활 얘기.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네. 뭐 이런 것도 누구누구는 뭐 하는데 나는 뭐뭐 하고 있네. 이렇게 가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가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바뀌게 됐는 게 그 밑에 광복군 아리랑입니다. 미량아리랑을 바꾼 노래인데, 미량아리랑 가사가 정근님이 오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걸고 입만 빵긋. 뭐 이것이 이제 옛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을 가서 쪼르르 가서 뭐 잘 어서 오세요 어쩌고저쩌고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나가서 아들 왔냐 어쩌고저쩌고 뭐 내 새끼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정근님이 왔는데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입만 빵긋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며느리의 심정을 드러낸 그런 개사입니다. 한번 불러보죠. 아니, 그 개사가 지금 광복군 아리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후렴도 좀 바뀌었고 그런데 한번 조용히 머물들썩거리면서 소리는 자그맣게 이렇게 해봅시다. 그 흥을 보면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 난데 이거 미란 진짜 아리랑인가요? 자, 덩덩 따붕따 조금 빨리 덩덩따쿵따 더덩덩따쿵따 더덩덩따쿵따 더덩덩따쿵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우리 친구가 날 찾아서 날 찾으리고 광복군 아라리가 난데
가지고 쫓아가면은 민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듯이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동작의 신명을 같이 얹어야 민요는 음이 제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이런 것도 그냥 음만 가지고 아리랑 이게 어려운데 아리랑 하고 몸을 올리면 그대로 그 변화에 의해서 그 가락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요를 배울 때는 앞으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민요를 배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해놓은 거를 한번 봅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동지의 뜨거운 사랑을 모아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함으로써 작은 힘을 더욱 크게 키우자. 말이 됩니까? 네. 네. 어느새 말이 되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공터 옆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동지들과 함께 창조적 삶의 발전을 위해 작게나마 마당급 교실의 참여를 결의했습니다. 말이 되죠? 좋네요. 되게 좋은데. 봉해마을은 동숭동 대학로에서 창조적 문화 해외 활동을 위해 작품 하나 만들자. 이건 뭐 몇 개를 지은 겁니까? 공동 창작 사행시를 지으라 건만 동동 발만 부르고 창작이란 것이 일이 어려우니 작품 하나 만들기 힘들구나. 잘 만들었네. 그리고 공복 상태의 내 여자가 공동주와 두부를 두고 창창한 젊음을 작심하더이다. 뭐 하려고? 자, 이렇게 뭐 공동창작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 의식, 각자들이 전부 하나 된 서로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은 아까 못 믿어서 못 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던져서 못 받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가 비워 빵꾸내는 부분은 다 같이 몸 받쳐서 메울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동지의 뜨거운 사랑이죠, 그게. 예, 그리고 창조적인 문화활동, 창조적 삶, 뭐 창조적 문화표 활동. 아, 창조라는 거는 그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드러내는, 즉 자기 주체성을 확립할 때 창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자기 주체성을 못 가지고 모방하려고만 눈치 질질 살피고 있을 때 창조는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공동창작이라는 것이 작은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큰 힘을 내는 겁니다. 열 사람의 힘을 모으면 열 개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백 개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공동창작의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힘을 모아서 이 개사를 해냅니다. 이번에 조별로 창작해야 될 주제는 나의 생활입니다. 나의 생활. 나의 생활. 네, 조별로 발표하는데, 조별로 발표하는데 그 조에서 밀양 아리랑을 택할 건지, 소울 아리랑을 택할 건지, 저 진도 아리랑을 택할 건지는 그 조마다 정하십시오. 그다음 앞에 그 선소리는 각자가 하나씩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 발표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발표는
수렴은 구조가 다 같이 수렴을 하고 선소리는 조금씩 한 사람씩 선소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그러니까 나의 생활이라는 그 선소리를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즉 자기의 직장 생활 또는 자기의 심정을 노래할 수 있는 가사 뭐 이런 거죠. 신도리라고 먼저 다 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사람마다 못하겠다. 어떤 노래예요? 진짜냐? 하나 둘 셋 같이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손에 지는 월급은 쥐꼬리만 하는데 손바닥만한 방세는 왜 그리도 높다냐 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연극 노래 풍물패 할 일은 많은데 아이고야 내 시간 왜 이리 더 짧으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침이면 스리고 밤이면 스리술술술 생각에 밤이고 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정신없는 세상에 이리참 저리참 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엄마 이뻐 멋있다 아니요 저도 중요 없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어떻게? 이거 알려 드릴게요. 아, 다녀왔어. 아, 내 나 혼자냐? 먼저요. 뭐라서 서 있지? 몰라서 너무 떨어졌어. 우리는 진짜 아니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리, 아리랑, 수리, 수리랑, 아리랑 한대.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 방법은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 문제 사건을 하나씩 그릴게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면 인물도 인물도 설득이 돼, 설정이 돼야 되고 그 장면을 표현을 해야 돼요. 말없이 말없이 장면을 표현하려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얘기들이 얘기들 연결되려면 그 내용 중에서 비슷한 상황들을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연결시켜가야 된다, 비슷하게. 자, 어떻게 비슷하게 연결해 갈 건가는 이따 얘기하고, 자, 그림을 이제 조별로 모아놓고, 다시 표현법에 대한 연구를 합시다. 어떻게 하면, 몸으로 표현을 잘하게 되라. 자, 일어서세요. 몸으로 표현하는 법을 다시 배웁니다. 같이 말을 쓰고, 잘 써가지고 따야 되겠죠. 설리하는 걸 그냥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리해서 따는 거니까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과가 자기 머리보다 한 천장 정도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한번 따봅시다. 같이 말을 썼다가 쫙 긴장했다가 탁 따는 순간 소리 안 나게 사뿐 떨어져야죠. 지금 소리가 쿵 나면 아래층에 있는 아줌마가 놀라서 달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같이 말을 써서 사과를 땄다가 떨어지는 공작을 합시다. 따는 거야 지금? 네, 지금 따는 거. 근데 그것이 실제 따는 거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내가 사과를 따고 있다라는 거를 몰래 따야 되지만 처리를 하려면 지금은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사과를 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좀 과장해서 긴장해서 딱 뛰어서 툭 떨어지는데 소리 안 나게 툭 떨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더 높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힘을 쭉 빼고 바닥까지 떨어져야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자세가 되겠죠. 자, 그걸 한번 해봅시다. 사과 따기. 자, 이쪽 반, 이쪽 반. 반반씩 해가지고 상대편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봐주세요. 이쪽 사람들 보고. 그, 저기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더 사갔다는 것 같겠다라고 그 연출을 해주세요. 저쪽 사람들한테. 자,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잘 봐주세요. 이쪽 사람 잘 봐주고, 저쪽 사람. 누가 제일 글을 뜨세요,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휴, 지고 싶다. 달려야 돼. 맞아, 비약해. 사갔다는 말 보시니까. 어땠어요?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팔이 잡는 것 같아. 팔이 잡는 것 같아. 너는 팔이 이렇게 잡는 것 같아. 발려는 것 같아. 엉터리. 그러니까 뭔가 긴장을 했다가 떨어질 때 바가나무 높이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같을까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따보세요. 끝까요? 네. 이어서 탁 따서 떨어집니다. 그것까지 아닌데? 부쩍. 너무 가는 분위기. 경화는 사다리. 나중에 되겠대. 그런 없이면 나중에 되겠는데. 자, 다음에 들어 봤어요? 네. 이쪽에. 하나도 안 잡는데요. 팔이 이렇게 잡네. 팔을 닦고. 그 다음에 아까 두 사람씩 밀기 했었죠. 네, 그 사람씩 다시 짝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씩. 다른 조인데요. 네, 다른 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운될 때까지. 이거 뭐지? 절대로. 시작. 한번 마주 가는 거예요. 너무 안 아프게 되는 거야. 안 붙여도 돼.
잘하죠? 가주세요. 믿을 거 봐. 믿는 거 봐. 그렇지 않나? 좋아. 다리 여기 좀 꺼져. 어, 맞겠지. 표현할 때 확실한 반응을 해줘야 보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당했구나 또는 그 앞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걸음걸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거, 이 장면들을 표현할 때 어, 저 사람은 누구다 라는 걸 제일 잘 빨리 드러낼 수 있는 게 걸음걸입니다. 걸음걸, 발이 움직여버리면 상체가 같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 힘 빼고 철떡철떡하면서 다리만 힘 빼버리면 완전히 술 취한 사람 또는 비틀거리는 사람 돼버리죠. 이제 그런 것처럼 발의 움직임, 걸음걸이가 굉장히 성격을 표현하기 잘하기 때문에 이제 걸음걸이 연습을 합시다. 지금 일어서서 걸어가는데 또 우리 걸음걸이 달라질 수 있죠. 자기 걸어가는 기분이 흥그렇게 걸어가는데 자 아스팔트 길을 걸어간다 생각하고 걸어갑시다. 뭐 아무 지장이 없겠죠.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데는 신발 신고 걸어가도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발목까지 빠지는 지느끼리다. 이제 막 잘못 발 뛰면은 신발이 막 벗겨지고 신발이 지금 바닥에 척척 들러붙습니다. 지느끼리 걸어가세요. 지느끼리다. 지느끼리 이렇게 굵직 소리 나는 사람인가? 워낙 자, 지름탕길을 지나서 이제는 딱 평균대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 안 돼요. 아주 좁은 그 보릅고 담장을 쭉 쌓은 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지름탕길에 빠집니다. 옷 다 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보릅고 담장 길 넘어가서 봤더니 시냇물이 있습니다. 아까 진흙탕이 된 발을 시냇물을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씻고 갑니다. 자, 물이 가다 보니까 무릎까지 찼습니다. 물은 그냥 쭉쭉 지나가면 되는데 물이 무릎까지 부딪히는 거죠. 물살이 막 다리를 흔듭니다. 지금 밑에 자갈이 깔려 있어서 잘못하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죠.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자갈 미끄러지지 않게. 이끼끼 자갈 밟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물은 지금 막 물을 지나갑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옵니다. 그럼 어떻게? 가면 들어가면 좀 어째서 느낌이 없는데. 들어가서 느낌이 없어요? 들어갔었어요. 자, 다시 이제 물이 얕아지고 자갈 밭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풀밭이 있습니다. 들은 묻습니다. 다들은 어떻게 진짜 반항을 했냐 여자들이 아름다운 풀밭에 들어누워서 숨을 깊게 들이쉬어 봅니다. 자연입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떠가고 있습니다. 뭉게구름 한번 쳐다보고 뭉게 자, 몸의 기운을 쭉 뺍니다. 손끝에 힘을 빼고 발목, 어깨, 차례차례 긴장을 풀고 힘을 뺍니다. 다시 발목, 무릎, 다리, 엉덩이께도 힘을 다 뺍니다. 자, 가슴에 긴장되어 있는 것도 힘을 쭉 빼고
자, 눈을 스르르 감고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도 기운을 빼고 눈, 입속, 목구멍으로 기운이 슬슬슬슬 다 빠져내려갑니다. 가슴을 지나서 배를 지나서 단단의 기운이 쭉 흘러가서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자, 몸의 긴장이 다 풀렸지요. 아, 몸이 그냥 땅속으로 푹 들어가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몸에 최대한 땅바닥에 넓은 면적으로 몸을 붙이도록 노력을 해봅니다. 자, 땅바닥에 붙는 게 더 많다. 내가 이 부드러운 풀밭에 마음껏 몸을 넓게 안기고 싶다. 등허리 다 쫙 붙이고 무릎 뒤도 땅에 쫙 붙고 지금 땅속에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잠을 다 자고 충분히 휴식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운나게 일어나 보는데 누운 채로 팔과 다리를 쫙 긴장해서 들어가지고 땅에서 최소한 좁은 범위 속에서 붙어있다. 그러니까 그냥 최고로 좁힌다. 땅에서부터 쫙 긴장이 일어납니다. 땅에 닿는 부분은 아주 좁습니다. 자, 다시 긴장해서 한번 쭉 풀고 자, 이제 그런 맑은 마음과 기분으로 조별로 토론합시다. 아까 그려놓은 그림에서 어떤 장면을 만들지. 자, 일어나서 조별로 얘기하세요. 무언극으로 짤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 하나도 있잖아. 무언극으로 짜게 되면 연습을 하고 먼저 얘기해서 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어떻게 명분극을 할 건가? 지금 무언극 여러 가지 창법들을 생각한 거를 짜서 발표합니다. 이거요. 미숙 언니가 시간은 10분. 그냥 부었어요. 계단에서 넘어진 거. 어디를만 가는 거야? 다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여성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아니거든요. 여자가 다쳤는데 남자가 치료하다가 눈이 뿅 빠졌고 결혼까지 했다. 남자가 고쳐준 거예요? 남자가 고쳐줬어요. 남자 중에 남자야. 어때요? 맞아요? 얘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바로 맞춘 거는 바로 이제 일조의 그런 표현이 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죠. 관객들이 뛰어났어요. 네. 네, 물론 그것도 이렇게 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조 발표를 해보죠. 박수! 네.
그러니까 풍물을 쳐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부대끼고 가다가 그 장소에 어떻게 도착을 했을까요? 도착을 해서 막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삼색띠를 메고 해서 풍물을 막 치다가 중간에 다쳤어요. 한 사람이 장구 이렇게 뭐에 걸려서 다쳐서 넘어져갖고 그 사람을 어디다 일단 실어놓고 막 실고 막 차를 타러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뿅! 맞아. 거의 뭐 이상하게 남자한테 그런 거래. 어머. 지연감이야. 때리면 또 먹고 가는데.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항의하는 거를 묘사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굵은 거로는 인력 부족. 인력 부족. 그 다음에 좀. 우리는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의 일과를 얘기, 그러니까 좀 글로 표현을 했, 아니, 이거를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날 술도 먹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일어나고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버스 그 기다리느라고 사람이 많았는데 굉장히 그 무식한 벤츠 타고 가는 그 사장놈이 쑥 지나가고 빵빵거리고 막 크랙션 올리는데 너무 기분이 꼬운데도 나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병원에 딱 왔는데 그 병원에서 막 열심히 일을 배도 고파 죽겠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아주 민크 코트를 둘러입은 아줌마가 탁 나타나서 개까지 그것도 뭐 무슨 이상한 치아와 치아와개를 데려가서 그대에서 막 밥을 먹는 거야.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밥을 먹고 싶지만은 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서 또 열심히 그냥 일을 했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딱 돼서 연대 사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가는 거야. 근데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는 게 노래패나 아니면 연극패, 풍물패에 있는 그런 고민들이 막 쌓여지는 거에서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도착한 병원을 왔어요. 왔는데 그 만나기를 한 사람이 안 나와갖고 혼자 술집에 앉아서 술을 먹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사전에 뭐, 그러니까 다른 것들 조직을 해놔야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루의 일,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오늘 쭉 한 게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 생활, 그리고 이제 주변의 생활,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공동의 이야기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드디어 이제 극으로 짜여진 거거든요. 그거는 물론 전체 긴 형태의 그런 공연은 아니지만 짧은 공연, 그래서 촌극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공동창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짧은 네, 촌시여운 연극,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장막극. 네. 아무튼 마디 촌자를 써서 짧은 극이라고 쓰여지는데 기다리세요. 저희도 점심 안 먹고 일한단 말이에요. 안 먹었어요. 아, 이봐요 아가씨 지금 몇인 줄 알아요? 기다린 지가 지금 4시간이나 됐어요. 언제 줄 거예요? 웬 4시간? 어 그래서 오늘도 운행도 가야 되고 지금 나도 회사에 저도 지금 가야 바빠요. 되고 세미나에 간다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과장님 지금 전화 받고 계시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아 웃겨. 아, 아, 아가씨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내 잘못도 안 돼. 왜 이러지? 아, 진짜 병원이 이렇게 어머, 어머 약사님. 어우 열받아. 어우 광사 여기 웬 일이 있는 거예요? 아우 되게 바빠요. 아주 환자들 엄청 빨리 해주세요. 미치겠어요. 그게 어때요? 나 얼마 전에 밥도 안 먹고 일하는데 환자들 다 좋은 수가 있다. 원장 오늘 출근했죠? 걔 아까 벤츠를 보더라고. 벤츠를 보라. 화면도 데리고서 따지러 가자고. 예, 이거 완전 이름 붙지 않아요. 지금 언제 해줄 거예요? 어, 어, 따로 와주시면 안 가요?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아 그래요 왕자. 또 왕자. 왕자. 띵띵띵. 누가? 왜 멀리 들어오는 왜 원장님 할 얘기 했어요. 뭔데? 아 이 사람이 원장이에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리기 시간 넘었는데 이봐요 나는 은행도 못 가고 남편의 세도 못 받고 진료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진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사는 거 빨리 해주지 뭐야. 아니 저는 약 기다릴 거 지금 저희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여기 약 좀 줘. 뭘 내가 들고 싶어서 못 주는데 기계도 안 바꿔주지 뭐 사람들 인연 충원 해준 적 있으세요? 원장님 나가서 여기 세상에 한 사람이 100명을 막 100명을 이거야 지금 말이에요. 개인 화장실 일을 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하는구만. 일을 할 줄 모른다. 세상에 와, 정말 그럼 웃기만 이자 웃기만 더 이봐요 진료는 안 해주고 가요? 그 따라와 우리 이거 밥을 어떻게 해 고발이야 내 고발 무슨 일 오늘도 벤치 한번 타고 오는 기회가 밥 다 먹었니? 아니 이거 앞에 버리지 마. 아우 가자.
치워와. 아직 말 안 하자. 은행 갔다 올게요. 치워와요, 가자. 왜 은행? 아이고, 나 퇴근해야지. 왜 웃어? 퇴근하는데. 그치? 퇴근해요. 아니, 근데 우리 퇴근 못하잖아, 못하잖아. 아, 아이고, 오늘 또 무슨 저 어디 약속이 또. 이것도 엑스트라 넣지 않나? 엑스트라. 엑스트라. 아이고, 오늘 또
어디 약속이 또. 이것도 엑스트라 그렇지 않나? 고민들. 엑스트라 고민. 엑스트라. 아이고 여보게나 자녀를 올 일 잘 벌었네. 아 한잔 마셔 마셔 마셔. 어 그럼 역시 어쩌면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아 마셔 마셔 뚜껑이. 아 그게 The end.